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온리스 교회, 온리스 홀, 비전 홀 포함해서 우리 모든 교육관에 있는 분들, 온라인 예배드리는 분들 같이 서로 다 인사합시다. 성도님의 문제는 그리스도가 해결합니다. 이것들이 말씀 가지고 답을 주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 때 늘 불평 불만이 많은 어떤 집사님이 이 어떤 친구와 함께 우연히 소록도를 방문하게 되었어요. 소록도에는 나병 환자들, 한센병 걸린 분들이 사는 지역인데 이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서 설교 듣고 통성 기도하는데 옆에 앉은 이 한센인이 그냥 기도를 막 합니다. 하나님, 이 크고 놀란 은혜를 어떻게 내가 갚는데유, 충청도 사람이라. 어떻게 갚는데유, 그렇게 기도를 막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냥 손목으로 땅을 치면서 이 은혜를 어떻게 갚는데요. 이 불평불만 많은 지사님이 가만히 보니까 눈도 하나 그냥 이게 뭉개졌고 코도 뭉개지고 귀도 뭉개져 손가락도 다 없어지고 손목만 남아서 이거 가지고 막 땅을 친단 말이요. 그러니까 가만히 쳐다보니까 감사할 게 하나도 없는데 뭐가 그렇게 감사해서 은혜를 어떻게 갚느냐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 모습 보고 물었대요. 뭐가 그렇게 감사하냐고 그렇게 물으니까 자기가 7년 전에 이 한센병에 걸렸는데 마누라도 버리고 떠나고 부모님도 버리고 형제들도 다 버리고 내 사랑하는 자식들도 날 버렸는데 내가 이곳에 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를 내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니까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시니까 너무 감격해가지고 그렇게 정말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 구원에 너무 감사하다 그 말을 듣고 이 불평 불만 많은 집사님이 큰 충격을 받고 회개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 가지 불평 원망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야말로 지금 이 시대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이 코로나19로 인한 전 세계 팬데믹으로 인하여 불안과 조 속에 이렇게 처음 당하는 이 문화 속에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불평운망이 많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구원의 감격에 이 가슴이 그런 입술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 대표적으로 이 가정불화의 원인이 종교 때문이랍니다. 종교 때문. 그 이유가 뭐냐? 아빠는 권력을 숭배하고 엄마는 돈을 숭상하고 아이들은 스카이대를 그렇게 우상으로 섬기고 있기 때문이다. 서로 우상으로 우상을 섬기는 대상이 다 다르다 보니까 가정 불화가 계속 생긴다는 거지요. 공감이 가는 내용입니다. 지금 세상은 뭐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현장입니다. 그게 뭡니까? 자기 중심, 물질 중심, 세상 성공 중심 이것으로 가득 차 있어가지고 여기에 올인 집중하지요. 그런데 결과가 뭐냐 말이야, 결과가. 그 결과가 바벨탑이지요. 바벨탑이 뭡니까? 다 무너지지요. 다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현실을 보고 있습니다. 그 돈 많은 사람이, 1년에 수조씩 버는 사람이 무너져. 대통령까지 하고도 무너져. 그 많은 배운 학식이 다 무너져. 단순한 실패가 아니지요, 이것은. 영원한 멸망이지요. 영원한 멸망. 이어지는 처참한 상황이 계속 그렇게 되고 있는데 사단은 모든 인간들에게 12가지 전략으로 그렇게 멸망길로 갈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하도록 다 하나님 떠나 살도록 만들어놨어요.
우리는 이렇게 해답 없는 현장에서 오늘처럼, 오늘 제목이 뭡니까? 답을 주는 인생이 되라. 답을 주는 삶을 살아야 된다. 지난주일까지 마태복음 13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천국 제자가 된 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확장해 나가는지 그 비밀을 이해하고 천국의 복음을 이 땅에서도 누리고 증거하는 말씀의 달인, 현장의 달인, 그렇게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지는 오늘 마태복음 14장에서는 예수님의 사역, 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니까 예수님이 그야말로 가는 곳곳마다 기적을 일으키니까 이 소문이 유대 전역에 다 퍼졌어요. 그 당시 유대를 다스리던 헤롯 왕에게까지도 이 소문이 들어갔습니다. 당시 헤롯은 어려운 사람의 대명사였던 세례요한을 죽인 이후로 그야말로 늘 마음에 불안과 염려가 가득 차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리니까 혹시 세례요한이 살아난 거 아니냐 그렇게 두려워했어요. 이렇게 예수님의 소문이 확산되어 가는 가운데 오늘 본문에 보면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한 말씀이 여기 나옵니다. 예수님은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여자와 어린아이를 제외한 5,000명을 먹이고도 열두 광주를 남겼다. 그래서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과 함께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된 유일한 기적입니다. 그만큼 이 사복음서 기자들이 이 오병이어의 기적, 이것을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그러한 진리 중에 하나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었어요. 그것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뭐냐?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자, 오늘 제목이 뭡니까? 답을 주라. 여러분이 살고 있는 여러분 주위에 많은 사람들, 구원받지 못해서 지금도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걸려 사는 사람들에게 너 답을 주는 인생이 되라 라는 음성이에요. 자, 이제는 제자들 자기 문제 걸려있지 말고 자기 문제 죽을 때까지 해결한데 그 문제를 벗어나서 다른 사람의 영적 필요를 채워주라. 여러분이요, 영적으로 여러분 문제 걸려가지고 내꺼 하다가는 죽을 때까지 해결이 안 돼요. 나를 넘었어. 나를 넘었어. 오늘 영계 모든 성도들 말씀 통해서 237 나라 현장에 빈 곳을 파고 들어가는 그야말로 237 파수꾼으로 당당히 서는 시간표 되기를 제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인생의 빈들입니다. 13절 14절 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골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시점은 세례요한 순교한 직후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세례요한이 큰 그야말로 능력을 행하니까 대단한 사람이니까 온 민족에다 세례를 베풀고 기가 막힌 메시지도 하니까 큰 희망이었어요. 세례요한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희망이었어요. 그런데 이 희망인 세례요한이 참수를 당하니까 이제는 예수님밖에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자신들을 로마의 압제에서 이 가난에서 이 고통에서 해방시켜줄 유일한 대안은 예수님이다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구름대같이 그렇게 몰려든 것입니다.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따로 빈들에 가셨는데 그 무리들이 거기까지 쫙 따라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빈들에 모인 큰 무리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는데 여기서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말은 단순한 의미가 아니에요. 이 원어의 뜻을 보면 아주 깊은 이 속창자가 끊어지는 고통, 그런 뜻이 속창자가 끊어지는 고통, 그 정도로 불쌍히 여기시. 이제 불쌍히 여기신다는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긍휼히 여긴다라는 뜻이에요. 이 긍휼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성품 속에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 속에 이 긍휼인데
하나님의 긍휼이 없었다고 하면 우리는 이 자리에 올 수가 없어요.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어요. 에베소 2장 4절 5절에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긍휼이 풍성해서 어마어마한 죄를 짓고 오만 짓을 단대도 우상 앞에 절하며 우상 섬기며 하나님과 적대적인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다 용서하시고 품으시고 하나님의 큰 사랑 우리 허물을 다 재주시고 구원해 주셨다. 디도서 3장 5절 6절을 보면 우리의 구원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따라 이루어진 사건이고 이것이 뭐냐? 하나님의 최고의 긍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성육신, 하나님이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최고 긍휼이요 그 긍휼의 열매가 십자가와 부활이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 우리에게 이런 긍휼의 가슴이 있어야 된다. 그럴 때 이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가 가지고 우리를 적대하는 사람, 우리를 욕하는 사람, 우리를 핍박하는 그들을 향해서 우리는 복음을 증거할 237 나라 살릴 긍휼의 가슴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가슴 속에 우리의 개인의 문제, 우리 환경 문제 많이 있지만 5천 종족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이여 저 영혼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여러분이 변화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긍휼의 가슴을 가지시고 큰 무리를 그들 중에서 병자들을 하나하나 다 치유했습니다. 병자들을 치유하다 보니까 어느덧 저녁이 되었어요. 저녁이 되었는데 이제 날이 저물어 가는데 제자들이 걱정입니다. 이 수많은 사람들을 무엇을 어떻게 먹여서 이 저녁을 먹일 것이냐? 나름대로 의논한 결과가 뭐냐? 그들이 마을로 다 내려가서 각자 사 먹게 하자라고 그렇게 의견을 예수님께 전달했습니다. 16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볼 것을 주라. 이들이 가서 다 사먹게 하자고 그렇게 제자들이 말씀을 드리니까 너희가 볼 것을 주라. 예수님 말씀에 대한 이 의미를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 눈앞에 닥친 이 문제를 너희가 해결해 주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모든 문제, 인생의 모든 문제는 예수님과 함께 하면 해결이 된다.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를 오래 다녔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을 수백 독 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헌신을 많이 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기도 많이 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예수님은 당신의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딱 와야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가 딱 와지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안 되고 맨날 교회 다녀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답 없습니다. 해결 안 됩니다. 절대로 응답 못 받는단 말이에요. 계속 종교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기독교 종교생활. 그런데 제자들은 이런 예수님의 의도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현실적인 대답만 합니다. 여기 우리 가진 것은 물고기 두 마리와 떡 다섯 개밖에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니 떡 다섯 개하고 물고기 두 마리로 이 수많은 사람을 어떻게 해결합니까? 무슨 말입니까? 절대 불가능합니다. 너희가 해결해라. 너희가 먹을 주라. 우리 줄 게 없습니다. 절대 불가능. 이거를 예수님 뭐랍니까? 절대 가능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지. 우리 예수님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 앞에 나오면 뭐든지 사고 주의 품에 안기에 편이시겠네. 다 해결받는다는 얘기예요. 절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영적으로 더 깊이 생각하면 너희가 내가 가진 이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저들을 살려내라. 예수님이 보는 시각하고 제자들이 보는 시각은 너무나 차이가 많았어요. 자,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뭐예요? 우리 인생의 빈들, 우리 현장의 빈들을 보는 눈입니다. 빈들 보는 눈, 빈 곳 보는 눈, 눈. 불신자를 살리려고 하는 영적 자세, 불신자 보는 눈. 지금 현장은
사단이 쳐놓은 12가지 전략에서 다 빠져 있습니다. 벗어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다른 것, 틀린 것, 실패할 것 붙잡고 평생을 살아갑니다. 이런 결과로 나오는 것이 뭐요? 각종 영적 문제지요. 영적 문제, 육신의 질병은 의사 치료할 수 있지만은 영적인 병, 마음의 병, 정신의 병, 이거는요 해결이 안 돼요. 영혼을 망가뜨리는 이 사단이 만들어 놓은 모든 병, 세상 방법으로 해결할 길이 없어요. 해결이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나도 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느냐? 올해 102세 된 김형석 연세대 철학과 명예 교수님께서, 이분이 크리스찬이잖아요, 한 인터뷰에서 행복해질 수 없는 사람들이 있는데 크게 두 부류다 그랬어요. 한 부류는 정신적 가치를 모르는 사람 그랬어요. 정신적 가치. 왜냐하면 물질적 가치로 사는 삶, 돈과 권력, 명예욕에 갈수록 더 목마르고 배가 고프기 때문에 항상 그 사람들은 허기진 배로 살아간다. 항상 모자래. 그러니까 행복할래야 행복할 수가 없지요. 세상 물질은 가져도 가져도 끝이 없어. 세상 권력 가져도 가져도 끝이 없어. 절대 행복할 수 없다. 두 번째는 이기주의자다 그랬어요. 이기주의자. 다들 자기를 챙겨요. 자기 것만 챙겨. 나밖에 몰라. 자기 이익을 챙겨. 자기 가족, 자기 거, 자기 거. 그래야 행복할 줄 알아. 행복과 이기주의는 공존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공존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0세를 살아보니 이런 모습들이 보이더라 그랬어. 제가 인터뷰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뭐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에요. 이 영적 문제를 다루는데 표현만 달랐지. 세상 사람들이 영적 가치, 정신적 가치, 이걸 모르니까 엉뚱한 거 쫓는 거요. 엉뚱한 거. 남들이 가니까 다 갔지. 엉뚱한 거. 이기주의가 뭐예요? 이기주의. 이기주의. 언제나 자기 중심이지요. 뭐든지 자기 중심이지요. 물질 중심이지요. 뭐든지 간에 내 이름 석자 세상 성공 중심이지요. 여기 다 빠져있지요. 여기 빠지면 어떻게 돼요? 만족이 없어요. 만족이 없어. 만족이 없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늘 공허해요. 허해요. 허해. 만족이 없어. 허하다고 늘 뭔가 방황해. 다른 것, 틀린 것, 실패할 걸 계속 쳐다보고 쫓아가. 그걸 뭐라고 해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무속, 점술, 우상. 여기 다 빠져있어요. 물질이 우상이고, 권력이 우상이고, 세상 쾌락이 우상이고, 참 우상이야. 이건 뭐 답이 안 돼요. 답이 없습니다. 이렇게 개인 재앙 굳어지게 하는 것이 불신자 여섯 가지 상태예요. 완전히 굳어져. 지금 인생의 빈들에 서 있는 자들 다 여기다 빠져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자들. 우리 메시지가요, 영적 상태를 현장에서 얼마나 정확하게 진단하는지 여러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얼마나 축복된 현장에서 메시지를 듣고 있는지, 여러분이 듣고 있는 메시지가 얼마나 귀한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자주 들으니까 몰라요. 또 반복하구나. 또 거듭을 또 하네. 영적인 걸 전혀 모르니까. 현장을 모르니까. 현장에 다리는 그냥 현장을 가봐서야지. 현장이 어떤 상태, 불신자가 어떤 상태였는지 다 속고 사는 걸 모르고 있으니까. 답을 못 주니까. 체험을 못 해보고. 그럼 어떻게 이런 병을 치유합니까? 어떻게 회복시켜줍니까? 영적인 문제는 하나님 말씀으로만 치유돼요. 다른 거 전혀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치유 회복이 일어납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 속에 뿌리 내릴 때 재창조의 축복을 받게 돼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말씀을 못 받으니까 교회를 다녀도 불신자하고 똑같이 살아. 늘 모질해. 늘 갈급해.
늘 물질 따라, 세상 쾌락 따라, 세상 따라가.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 같이 살다 보니까 막 불신자 흉내를 내. 구원받아 놓고도. 그러니까 사단이 니는 하나님의 자녀라면서 왜 여기 와 설쳐? 계속 두드려 맞으니까 죽도 밥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교회와도 두드려 맞고 나가도 두드려 맞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게 오늘날 기독 신자들. 교회는 다녀요. 교회 다녀. 교회 안 다니면 불안하니까 벌 주니까 그렇습니까?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신데 얼마나 긍휼이 많은 하나님인데 벌 주는 하나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요, 이 재창조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재창조는 거듭난 거예요. 다시 태어난 거예요. 창조가 다시 됐다니까요. 아담 이전으로 다시. 그러니까 이 핵심이 뭐예요? 어떻게 그래 재창조 됩니까? 재창조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새로운 각인 뿌리 체질 인생 딱 차단한 얘기예요. 그렇게 돼야만이 회복이 됩니다. 오직 복음이 들어가면 유일성 복음과 재창조 복음이 된다. 그래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이 그때부터 임합니다. 여기에 모든 성도들 인생의 빈들에서 우리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정확한 해답을 주고 237 치유의 서밋으로 다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빈들의 기적입니다. 본문 18절 이후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병이어를 가지고 오라고 하신 후에 축사를 하시고 떡을 내어서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무리들에게 다 나누어 주라고 하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 떡을 떼어줍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떡을 주면, 떡을 떼어주면, 떡을 떼어주면 없어야 되는데 계속해서 떡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참 이상하다. 의심 반 기대 반으로 시작했는데 주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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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없어지질 않아. 눈이 희둥그레졌어. 이게 무슨 일이냐 이게. 그걸 창조랍니다. 창조. 재창조. 장정만 5천명이니까 어린아이 부녀자들 노인들 다 포함하면 족히 2만 명을 다 먹고 그것도 12강조라 남았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요, 우리의 삶을 언제나 이렇게 풍성하게 하십니다. 풍성하게 하세요. 맨날 모자가 쩔쩔매도록 하지 않습니다. 그 예수 잘못 믿는 거예요.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은 늘 나누어주고 늘 베풀어주고 그런 여유 있는 삶을 살게 하신다니까요. 그게 안 된다 그러면 빨리 하나님 앞에 갱신 개혁하라는 얘기요. 늘 평생을 나누어줘. 풍성하게 하시는 주님. 그냥 먹고 배부르면 끝나면 될 텐데 열두 강조를 남긴다니까. 우리를 만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 여러분이 현장에서 복음을 전가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내가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받아들일까? 혹시 또 나를 또 괜히 면박하지 않을까? 창피해주지 않을까? 관계가 틀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불신앙하지 마시라고. 복음 전가할 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진 말씀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크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역사하기 때문에 복음을 너무 과소평가해. 여러분 가진 복음을 너무 과소평가해. 시대 살림 메시지가 여러분 속에 있는데 그걸 아주 과소평가한다니까. 복음의 능력을 안 믿어. 그러니까 겁이 나서 못하지. 오리지널 복음을 여러분 자꾸 들어 매일 매일 들으니까 이게 얼마나 영적으로 양약인지 몰라요. 그러나 현장에 갈급한 영혼들, 여러분이 지나가는 말 한마디, 말 한마디 던져줬는데 그 사람에게는 인생이 답이 된다니까요. 그걸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요. 인생 답 주는 메시지 다 가지고 있는데 본인이 가진 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지 못해. 이 진주 보화를. 그러니까 너무 거창하게 유식하게 장황하게 뭘 말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부담되고 그러니까 힘들고 그러니까 다락방이 안 되잖아요. 뭘 하려니까 아니 내가 받은 은혜 나누는데 내가 강단을 통해 주신 받은 은혜 내가 나누는데 내가 말씀 깨닫고 받은 은혜 나누는데 내게 있는 거 주는 게 뭐가 힘들어요. 삶 속에 적용해서 응답받은 거, 이거 그냥 살짝살짝 맛보기로 그냥 던져주면
그 사람에게는 깜짝 놀랄 답이라니까요. 아멘. 말씀에 건너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미사국으로 잘 서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말씀에 건너 있기 때문에 그냥 예수 이름만 말해도 역사에 나야 되겠다니까. 초대 한국교회 선교사 중에 말콤 펜 윅이라는 선교사 있어요. 이분은 캐나다 출신인데 이분이 한국에 오게 된 이유가 뭐냐, 어떤 선교대회 참석이었어요. 선교대회 참석했는데 그분이 누가 설교했냐, 중국 내륙 선교사였던 허드슨 테일러가 설교했어요. 허드슨 테일러 그러면 이분은 중국의 내륙에 들어가가지고 복음을 전개했는데 얼마나 복음을 많이 전개했던지, 공산주의가 되고 80년 동안 공산주의 할 때도 중국의 지하교회는 1억이 넘었어요. 모택동 죽고 나서도 교인이 얼마이셨냐 따지니까 지하교인이 1억이 넘어. 그 정도로 허드슨 테일러가 보물 증가한데 사모님 돌아가셨죠. 중국에서 아이들 죽었죠. 그런 아픔을 경험하면서도 이 보물 증가한 허드슨 테일러 가슴이 어떻게 했어요? 이 사람 설교 듣고 동기부를 받았어. 자, 그런데 이 말콤 페닉이 자기는 신학교도 안 다녔어. 뭐 선교사 교육도 받은 적이 없어. 내가 어떻게 선교사로 가냐 주저하고 있을 때 아는 인도 선교사였던 웰트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 예를 들어서 사막에서 지금 죽어가는 사람이 있다고 하자. 사막에서 죽어가는, 목말라 죽어가는 그 사람에게 멋있는 그릇에다가 생수를 담아주면 좋겠지만은, 목말라 죽어가는 사람에게 좋지 못한 그릇이라도, 별 볼일 없는 그릇이라도, 부러진 그릇이라도 그 속에 생수를 담아주면 살지 않겠냐. 가장 중요한 건 그릇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릇 속에는 생수라.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고 한국 가기로 결심을 하고 한국에 왔어요. 그래서 이 펜웨이 250교회를 세웠어요. 한국에 와서. 그리고 성경 번역했어요. 찬송과 간행에 힘썼어요. 그리고 이 많은 문서 성교를 통해서 크게 공을 하고 만주까지, 시베리아까지 그렇게 교회를 개척하는 이런 일을 했어요. 성도 여러분, 내 모습, 내 능력, 내 환경, 내 행편, 이런 것들이 결코 복음 증거하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신학교 가라, 신학교 가라 39살 때, 아니 사업 잘하고 있는 장로인데, 아니 뭐 내가 뭐 전국 1년에 100개씩 집회 다니고 간증 집회 다니는, 아 나도 유명 강사였다니까. 청년 때부터, 이 청년 때부터 전국 연합 집회 막 수요 저 중년교회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 큰 교회 안 한 데가 없어요. 그렇게 내가 1년 동안 100교회 이상 전도하고 있고, 장로고 사업 잘하고 있는데 신학교라. 저요, 기도하면 신학교라. 아무도 몰라. 이게 창피해서 말도 못하겠고, 아 이거 내가 어떻게 이 나이에 무슨 신학교 가나. 못해 신학도 원래 안 갑니다. 너무 비참한 걸 보기 때문에. 기도하면 신학교라. 주여, 할 수 없이 1년만 좀 딜에 시켜주세요. 1년만. 이 사업하고 있는데 지금 내가 좀 정리 좀 합시다. 1년만 좀 기다려주세요. 1년 됐어요. 40 딱 됐습니다. 싹 다. 다 내려놓고 신학교 했어요. 내 상상이 되길, 나는 저 시골에 노인들 한 20명 20-30명 노인들은 그 가서 내가 목회하겠지. 나는 그렇게 그래 나는 가는 거다. 시골 가서 내가 나이 많고 많은 내가 어디서 뭐 감히 뭐 시내에서 하겠나. 저 시골에 그런 데 가서 부임회가 하겠지. 그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다 내려놨는데 내 능력 보지 않고 내 환경 보지 않고 내 나이 보지 않고 하나님 당신 뜻대로 사용하시더라. 여러분, 현장에 갈급한 영혼들 여러분 외모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말을 잘하고 여러분 무슨 능력 학벌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영적 생수, 이 생수
복음을 통해서 인생에 내 답을 주십시오. 내가 고통당한 여기에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여러분 속에 있는 복음이 소중하다는 거예요. 능력입니다. 복음이 능력이라. 여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전하기만 하면 돼요. 결단하고 그냥 나가기만 하면 돼요. 나가면. 알아서 하신다니까 나머지는 하나님. 아시겠어요? 목회도 안 해보고 목회 시작했다니까. 설교도 안 해보고 신방 전도 이렇게 신방 같은 거 해본 적 없고 목회 해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없어. 그냥 장로만 했어. 설교라고는 개척하고 처음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하라니까. 하라니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사동동 총신 80일의 동기 중에서 800명 중에서 하나님이 저를 제일 축복해 주셨다.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뭘 못하시죠? 그 무능한 자, 그 연약한 자, 없는 자, 가난한 자, 별볼 없는 것 들어서 하나님이 쓰시면 쓰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이 뭐냐? 여러분 속에는 믿음이에요. 결단하고 순종하는 그 믿음. 세상 말로 이판사판이요. 뭐 계산을 그렇게 복잡하게 합니까? 네 능력, 내 능력, 앞뒤 다 재고 뭘 한다면 아무것도 못해. 그래서 조심이 많고 너무 계산 많은 사람 성인도 못 받아요. 맨날 자기 인도면 자기 인도. 그 증거도 없어. 뭐 한번 던져본 적이 있어야지. 어? 하버드 나온 선교사가 몽골 가면서 그랬어요. 인생은 번지점프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던져버려라 그냥. 하버드 나왔으면 좋은 데도 갈 수 있잖아요. 그 실력 있는 분이야. 내려놓으면 책분, 내려놓으면 책 쓴 분이잖아요. 몽골 가서 그냥. 인생은 신앙생활은 번지점프다. 하나님께 던져버려, 던지면 죽어요. 번지점프인데 줄이 있는데. 무섭게 무섭지. 줄이 있는데 무섭지. 그런 사람을 하나님 쓰신다는 거예요. 잔머리 걸리고 엄한 앞뒤 계산 다 하고 언제 성령도 받아요. 복음의 권능, 성공을 초월하는 응답을 처음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결론. 어느 화가가 무서운 풍랑을 만나 배 한 척을 그렸어요. 배 한 척 그렸는데 막 풍랑이 금방이라도 배와 성격을 다 그렇게 그냥 삼킬 듯이 그런 무서운 그림을 그렸어요. 막 배가 금방 풍랑이 다 배를 다 이제 삼킬 듯이. 그런데 이상한 거는 그 배를 타고 있는 사람들의 표정이에요.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그냥 말로 아우성을 쳐야 되는데 전부 미소를 짓고 행복해하는 모습이에요. 왜 그럴까? 자세히 그 그림을 보니까 그 배의 키를 잡은 선장이 예수님이라. 여러분 인생의 선장이 누구예요? 뭐가 그렇게 불만이 많아요? 뭘 그렇게 불평이 많습니까? 무슨 열등 없이 비교식으로 그렇게 불신앙합니까?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여러분이 되어서 그래요. 내 인생이 이 풍랑 많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문제 많은 세상 살아가면서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누구냐는 얘기예요. 내 인생 키를 누가 잡고 있냐는 얘기예요.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 되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예수만 바라보세요. 저는 우리 성도를 위해서 뭘 기도하면서 지금 암한 자, 얼음 당한 자, 시험 정다, 낙심한 자, 믿음 약한 자, 쓰러진 자, 너무 하나님이여 이들이 믿음의 주여 또 온전히 하신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아픔과 고통이 모든 것을 합력을 선우이시는 하나님 만나서 인생 작품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 작품. 히브리 13장 8절에 그 이유를 밝히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문제와 사건, 환경과 상관없이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셨다는 사실, 해결하셨다는 사실, 해결 현재 완료입니다. 현재 해결하셨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누려집니다. 늘 누려집니다. 그리고 그 누림의 기쁨을 인생의 빈들에 있는 자들에게 증거하면서 여러분 기적의 현장을 만드는 영계 전성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계 모든 성도들을 나를 넘어서
내 문제를 다 넘었어. 이 모든 주의 인생들에게 빈 곳에 있는 그들에게 답을 주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참으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물질이 아니고 권리가 아니고 출세가 아니고 세상 쾌락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되어서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줄 수 없는 참 평안, 참 기쁨, 참 감사가 넘치는 삶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